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하는 제4회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지방자치 행정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소열 전 부지사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충청 유교문화원 관광개발 착수, 논산 도남서원 유네스코 등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기반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해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 언론단체로서 신문, 방송, 온라인 통신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외 언론 분야 학술연구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